네, 그 움직이는 물체에 대해서 이제 레이더로 이제 속도도 측정하고 지금 얘가 이제 다가오는 중인지 혹은 물리가는 건지 확인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. 예를 들면 이렇게 하면 얘가 지금 다가오고 있다, 멀리 가고 있다 이렇게 표시를 해주는데요. 예를 들면은 보시면 수치가 나가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멀리 올 때나 나갈 때그 수치가 나온 형태고 그 뒤에 출력 보면 보니까 B 자체로 나오는 거는 빼기고 C 나오는 것 자체가 앞으로 가는 겁니다. 그리고 뒤에 있는 숫자 자체가 속도인 것 같아요. 그 속도로 해가지고 현재 어느 정도 빠르기 자체로 얘가 지금 오고 있다, 안 오고 있다. 레이더 자체로 물체를 감지해서 얘가 지금 오고 있는 건지 혹은 그러니까 오고 있는 건지 혹은 멀어지는 건지 또 이제 그에 따른 이제 속도 자체를 측정돼서 나온 형태의 그 레이더 프로그램입니다. 네.